누가 안 뺏으면 다 천천히 먹거라. 그놈에게는 왜 이리 꼭 쥐고 있는 것이냐. 이건 제 모친께서 태어나 처음으로 제게 주신 선물입니다. 몸이 부서지고 숨이 끊어지더라도 돌아오진 말라셨는데. 대체 무슨 짓인가? 제 자식입니다. 그러니 상관 마십시오. 왕자를 관리하는 것도 중궁의 소임임을 모르는가? 차라리 솔직해지십시오. 심소군이 낙오돼서 고소하다. 다행이다 말입니다. 그래, 다행이네. 어리석게 아픈 몸으로 계속 강행을 하였다면 지금 저 아이 어찌 되었겠는가? 고장한 척하지 마십시오. 중전마마의 자식이라도 이리 데려오셨겠습니까? 적어도 만신창이가 되어 돌아온 아이를 다시 궁밖으로 내몰진 않았을 것이네. 나한텐 저 아이 하나뿐입니다. 나한테 오늘은 모든 게 무너진 날이란 말입니다. 고귀인을 당장 처서로 모시거라. 너 때문에 이 어미와 가문의 명예가 실추되었다. 이 꼴을 보일 거면 차라리 죽지 그랬느냐? 널 낳은 게 후회돼? 전화했어! 쓸모없는 놈!